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이 6.25 전쟁 발발 69주년입니다. 우리는 6.25 사변 이렇게 듣고 배웠습니다만은 요즘에는 6.25 전쟁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6.25 전쟁 전후를 보면은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생존에 성공하고 이런 번영된 나라가 되기는 참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참 극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해에 하도 이제 안보 문제가 위태위태하고 하니까 제가 정치평론은 처음 썼던 책입니다. 이때 한국 근현대사를 조금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불안한 평화죠. 지난해 초 연초에는 긴장관계도 격화가 됐고 그 다음에 뭐 평화가 왔다고 4월 달에 떠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야,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휘둘릴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어떻든 여전히 이제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죠. 1948년도 12월 31일까지 원래 미군이 철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하도 반대를 하니까 1949년도 3월 31일까지 철군 계획이 또 미뤄지게 되죠. 결국 이제 이승만 몇번 미뤄진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하고 회비를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1949년도 4월 18일 날 미군이 철수한다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49년도 6월 27일 날 미군 고문단 500명을 남기고 체류하고 있던 주한미군 1500명이 인천항을 통해서 완전 철군하게 됩니다. 해방 이후의 상황도 보면은 미군이 1000명이든 500명이든 얼마라도 이 한국 땅에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전쟁 억제력에 크게 도움이 됐죠. 전쟁을 억제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미군이 나가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난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터졌습니다. 1950년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은 전쟁을 수행할 형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도 아주 호평을 받는 6.25 전쟁에 관한 책 중에 중요한 문장이 있더군요. 전쟁을 수행할 준비를 하지 않은 채 미국이 6.25 전쟁에 투입됐다. 뭐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2차 대전이란 너무 오랜 전쟁에 미국 사회가 지쳐 있었습니다. 1945년도에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군사비가 37.5%였는데 이게 현저하게 이제 줄여 나갑니다. 46년도에는 19.2%, 48년도에는 3.5%, 1949년도에는 4.8%. 그러니까 거의 전쟁을 수행할 그런 준비가 미국은 안돼 있었고 전쟁이 좀 염증을 느낄 때죠. 2차 세계대전 때또 미군이 41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또다시 큰 전쟁에 개입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일 그 당시에 트루먼이란 대통령이 안 계셨으면 한국전에 개입했을까? 역사에 만일이란 게 없지만 사실 우리는 트루먼 대통령에 굉장히 고마워해야 되죠. 그분이 안 계셨으면 아마 한국전에 개입했을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전략적 중요성도 별로 없는데 왜 그게 들어가냐 이야기. 전혀 이제 전쟁이 다 끝났고 이제 됐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 전쟁이 이제 터졌던 거죠. 결국 트루먼 대통령이란 분이 가지고 있던 믿음, 신념, 세계관 그리고 결단이 한국 전쟁을 참전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주리주의 인디펜던스 자기 고향에 가 있었는데 그 애치슨 국무장관으로부터 남침 보고를 받았을 때 이제 이때 판단이 참 중요한데 대통령 자신이 6.25 전쟁을 단순히 한반도나 동아시아에 국한된 전쟁으로 해석한 게 아니고 발발했을 때 초기부터 전 세계적 냉전 구도에서 냉전 구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전쟁으로 해석을 했던 거죠.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봤던 겁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굉장히 독실한 감리교 신자였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주 뚜렷하고 정의와 부정의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뚜렷한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의 취임사를 보면은 공산주의는 혹은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이렇게 대조하면서 하는데 아주 감동적인 취임사입니다. 취임사를 시작하는 그 일부분의 구절을 보면 미국 국민은 모든 국가와 모든 국민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유롭게 자신을 다스리고 품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이루는 세계를 소망하며 또그 세계를 위해 일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취임사에는 공산주의들과 맞서 싸울 것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소망하는 세계의 가장 큰 방해물이 누군가 하니까 공산주의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분이 가졌던 그런 정치에 대한 판단, 본인의 그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때문에 이제 한국이 결국은 공산화의 비극을 피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방송도 하고 방송도 들을 수 있는 모든 그런 덕이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의 참전 결정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렇게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죠.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대통령이 남침 한 부분을 인정했다 해서 크게 대문짝만하게 신문이 나는데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인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와해되어 있다는 그런 거죠. 정신적으로. 미국이 1951년부터 53년 사이에 투입한 전비가 6,780억 달러였습니다. 이게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은 약 678조 원을 투입한 겁니다. 엄청난 돈을 투입한 거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1951년 이후에도 지금까지 지불되고 있는 것이 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한국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190억 달러나 국채를 발행했으니까 국채에 들어간 거. 그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 대신에 한국전에 참전해서 잃어버린 그런 기회비용 같은 걸 따지면은 1951년부터 2000년까지 약 1,100억 달러, 1,000조 정도를 정확하게 1,001 조원 정도를 투입한 겁니다. 195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미국은 전비의 상당 부분을 개인소득세하고 법인세를 인상해가지고 조달했는데요. 아무튼 그 미국의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한국전에 이총 연인원으로 193만 8,339명이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92.3%가 미군이었습니다. 전사자 가운데 90.8%가 미군이었고 전사자 총수는 3만 6,940명입니다. 부상자도 총 부상자 가운데 88.4%가 미군이었고 9만 2,134명이었고 실종자 가운데서 90.8%가 미군이었고 3,737명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워싱턴 DC의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에는 검은색 대리석 명판에 전몰 장병들의 이름과 함께 아래에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지키라는 부름에 응한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어쨌든 자유라는 거하고 인권이라는 두 가지가 참 소중한 가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빚을 많이 진 것처럼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북한 사회에 좀더 많은 자유를 제공하고 좀더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참 고마워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고 자칫 잘못했으면 그냥 없어질 뻔했던 그런 나라죠. 6.25 69주년을 맞아서 제가 간단하게 6.25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